눈을 감은 채로 심호흡을 하십시오. 당연히 가장 편안한 자세에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숨을 깊이 마셨다가 천천히 내쉬면서 온몸과 마음을 이완합니다. 편안한 상태로 허용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넓은 들판을 떠올립니다. 어떤 들판이라도 좋습니다. 과거에 당신이 가본 곳도 좋고 가보지 않은 곳도 좋습니다. 언젠가 이미 가본 곳이라면, 아니 자주 가는 곳이라면 그런 들판을 떠올려도 좋고,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상상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상상력을 발휘하여 상상 속에서 돌판을 떠올려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사방이 탁 트인 넓은 들판입니다. 물론 푸른 풀들과 예쁜 야생화들로 덮여있는 넓은 들판입니다. 이제 그 들판 위를 걸어가는 당신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천천히 그 들판길을 걸어가는 당신 자신의 발을 느껴보십시오. 이때 이왕이면 맨발의 느낌을 느껴볼까요? 맨발로 걸으면서 맨발의 발의 촉감을 느낀다면 어떨까요? 맨발의 촉감을 느끼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맨발의 촉감이 어떤지 상상하거나 느껴보는 겁니다. 풀을 밟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발걸음의 느낌입니다. 발바닥으로 싱그러운 풀의 느낌이 전해져 옵니까? 까칠까칠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부드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요. 이제 발밑에서 느껴져 오는 풀의 냄새, 그 냄새를 느낄 수도 있을까요? 풀의 냄새를 맡아보실까요? 풀 냄새를 더 잘 느끼기 위해서는 숨을 깊이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깊이 숨을 마실 때에 왠지 싱그러운 풀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느껴보십시오. 그 풀 냄새가 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그렇게 상상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땅의 촉감도 느껴보십시오. 풀밭의 땅의 촉감 말입니다. 땅이 얼마나 부드럽게 느껴집니까? 딱딱하게 느껴집니까? 차갑게 느껴지나요? 아니면 따뜻하게 느껴집니까?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 느껴보십시오. 자, 이제 땅에서 나는 냄새도 있을까요? 땅 냄새도 한번 맡아보십니다. 다시 한번 숨을 깊이 마시면서 땅이 뿜어내는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계속 걸어가면서 주변의 풍경을 바라봅니다. 주변의 경치가 어떠합니까? 어떤 풍경, 어떤 경치가 보이거나 느껴지거나 그냥 상상되거나 떠오릅니까? 혹시 어떤 꽃들이 얼마나 많이 피어있는 것이 보입니까? 나무가 있다면 어떤 나무들이 있습니까? 꽃과 나무들이 어떤 모습과 어떤 풍경으로 펼쳐져 있습니까?
그 모습, 그 풍경, 그 경치를 바라볼 때 기분이 어떠합니까? 마음이 어떠합니까? 꽃들은 어떤 꽃들이며 어떤 색깔에 어떤 모습의 꽃들이 있습니까? 빨간 꽃, 노란 꽃들도 있겠지요. 흰 꽃, 분홍색 꽃도 있겠고요. 주홍색 꽃도 있겠지요. 그 외에 이런저런 색깔의 꽃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익숙한 꽃도 있을 테고 당신이 잘 모르는 꽃도 있을 것입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이제 그 꽃들 중에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 특히 당신이 마음에 들어하는 한 꽃을 택하여 그 꽃의 향기를 맡아볼까요? 그 꽃의 냄새, 향기를 맡아봅니다. 꽃 가까이 가서 숨을 길게 마십니다. 그렇게 숨을 길게 마실 때에 코끝으로 전해져 오는 꽃 향기는 어떠합니까? 무슨 꽃의 향기입니까? 맡아보고 느껴보십시오. 코속 깊숙이 꽃의 향기가 전해져 옵니다.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면서 숨을 길게 마시면서 꽃 향기를 맡아봅니다. 그리고 느껴봅니다. 이번에는 가까이 있는 나무의 길로 가봅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만져봅니다. 나무의 냄새도 맡아봅니다. 그래요. 각각 어떤 느낌일까요? 그 나무는 어떤 나무이며 얼마나 큰 나무입니까? 만지는 손의 촉감은 어떠하며 나무의 냄새는 또 어떠할까요? 그래요. 주변에는 그런 나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많이 없습니까? 좋습니다. 이제 걸어가기를 계속합니다. 마침 주변에 시냇물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냇물을 보세요. 맑고 고운 시냇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보일 수도 있고 그냥 상상으로 그려볼 수도 있고 그냥 막연하게 이미지를 떠올려 볼 수도 있습니다. 맑은 물, 깨끗한 물이 흘러가는 그 소리도 한번 들어볼까요? 흘러가는 물소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어떻게 상상됩니까?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제 그 시냇물에 맨발을 담가 볼까요? 물의 촉감을 느껴보세요. 물속에 담겨있는 내 맨발의 느낌, 그 느낌은 어떤 느낌입니까? 물은 차갑습니까? 시원합니까? 아니면 따뜻합니까? 이제 물의 흐름을 느끼고 발 쪽으로 전해지는 흐름의 촉감을 계속 느껴봅니다. 물 흐름의 속도는 얼마나 빠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느린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별 느낌이 없을 정도로 조용하고 흐름이 아주 느립니까? 좋습니다. 이제 물에서 나와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맑은 하늘에서 내리쬐는 따스한 햇살을 느낍니다. 당신의 얼굴을 향해 햇살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따뜻한 오후 시간입니다. 나른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또는 당신의 상상 여하에 따라 다른 날씨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좋습니다. 상상되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대로 떠올리고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별다른 그런 것이 없다면 그냥 제 목소리를 따라가셔도 좋습니다. 어디선가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그 바람을 느껴봅니다. 시원한 바람의 느낌, 온몸으로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느낌, 그 느낌은 어떠합니까? 시원한 바람의 느낌, 그 시원한 느낌이 온몸에서 느껴집니다. 따스한 햇살과 함께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너무도 시원하고 기분 좋은 바람입니다. 편안하게 누워서 온몸에 힘을 뺍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를 라디오 소리처럼 들어봅니다. 주변에 빛을 거두고 잠들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내가 지금 눈을 감고 있다면 나는 그 감은 상태의 편안함을 느껴봅니다. 심호흡을 반복하면서 몸과 마음의 편안함의 깊이를 더해 봅니다. 이제 나른한 몸의 상태를 느끼면서 잠을 청할 시간입니다. 눈을 감고 어두워진 그 상태에서 안락함, 편안함을 느끼면서 내 마음에도 빛을 덮습니다. 그와 함께 적당한 어두움 상태를 만들어 봅니다. 이번에는 온몸의 빛을 내릴 것입니다. 먼저 머릿속에 빛을 내리고 생각 속의 빛을 닫아봅니다. 순간 머릿속이 깜깜해지고 생각도 멈춘다고 상상해봅니다. 이번에는 어깨에서 환한 빛을 닫아봅니다. 그렇게 할 때 어깨가 깜깜해지고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은 더욱 큰 이완으로 연결되면서 어깨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깨가 편안해집니다. 이번에는 등과 허리의 빛을 닫아봅니다. 그렇게 할 때 등과 허리가 깜깜해지고 편안해집니다. 나른한 느낌이 등과 허리로 퍼져 나가면서 나는 더 편안해지고 졸음이 옵니다. 이번에는 가슴과 배의 빛을 닫아봅니다. 그렇게 할 때 가슴과 배가 깜깜해지고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은 더욱 큰 이완으로 연결되면서 가슴과 배의 힘이 빠진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 가슴과 배가 편안해집니다. 이번에는 엉덩이의 빛을 닫아봅니다. 그렇게 할 때 엉덩이가 깜깜해지고 편안해집니다. 나른한 느낌이 엉덩이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편안해지고 졸음이 옵니다. 이번에는 허벅지의 빛을 닫아봅니다. 그렇게 할 때 허벅지가 깜깜해지고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은 더욱 큰 이완으로 연결되면서 허벅지의 힘이 더욱 많이 빠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허벅지가 더욱더 편안해집니다. 이번에는 무릎의 빛을 닫아봅니다. 그렇게 할 때 무릎이 깜깜해지고 편안해집니다. 나른한 느낌이 무릎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편안해지고 졸음이 옵니다. 졸음이 옵니다. 이번에는 종아리와 발목의 빛을 닫아봅니다. 그렇게 할 때 종아리와 발목이 깜깜해지고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은 더욱 큰 이완으로 연결되면서 종아리와 발목의 힘이 빠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종아리와 발목이 편안해집니다. 이번에는 하루 종일 걷느라, 걸어다니느라 힘들었었거나 지쳤을 발의 빛을 닫아봅니다. 발등과 발바닥, 그 발 전체의 빛을 닫아봅니다. 그렇게 할 때 발 전체가 깜깜해지고 편안해집니다. 나른한 느낌이 전체 발로 퍼져나가면서 내 발은 편안해지고 그래서 졸음이 옵니다. 결과적으로 내 다리 전체, 발 전체의 힘이 빠지면서 나는 더욱더 졸음이 많이 옵니다. 이렇게 나는 온몸에서 빛을 닫아봅니다. 이렇게 긴장을 풀듯이 온몸 구석구석의 빛을 닫고 마음의 눈까지 감고 편안하게 잠들게 됩니다. 나른한 느낌, 졸음, 편안함, 멍한 느낌, 좋습니다. 하품이 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하품을 합니다.
아픔을 합니다. 좋습니다. 아픔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아픔을 함으로써 아직 남아있는 내 몸과 마음의 긴장과 스트레스는 쉽게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픔을 할수록 더욱더 편안해지고 졸음은 더 많이 나를 찾아오게 됨을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아픔이 반복되면서 졸음이 더욱 깊어지고 더욱 나른해짐에 따라 아픔은 자동으로 멈추어지게 됩니다. 문득 깜깜한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이 생각납니다. 수많은 별들이 서로의 빛깔과 함께 반짝입니다. 서로의 빛이라고 해봐야 서로 비슷한 빛깔. 빛깔이 서로 구별되기는 어렵겠지만 밝기는 구별이 됩니다. 저 많은 별들 중에서 나의 별은 어느 별일까요? 이왕이면 밝은 별을 나의 별로 삼을까요? 어느 정도 밝은 별이 좋을까요? 아니면 이왕이면 어두운 별을 나의 별로 삼을까요? 어느 정도 어두운 별이 좋을까요? 나의 별은 저 밝은 별일까요? 아니면 저 어두운 별일까요? 사실 모든 별은 어두운 곳에서 빛이 납니다. 한낮 동안 비추었던 해가 지고 불빛이 없는 어두운 하늘에서 별은 빛을 냅니다. 아니, 깜깜한 하늘에서 스스로 빛을 내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 중에 내 별은 바로 나 자신을 상징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잠이 들 때 내 별은 나를 지켜줍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숙면을 취하는 나를 내 별은 지켜줍니다. 나를 지켜주는 나의 별을 생각할 때 나는 더욱더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나를 지켜주는 나의 별은 나의 수호자이며 수호신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빛이 나는 그리고 나를 지켜주는 나의 별에게 감사합니다. 넓은 밤하늘에 여기저기 무수히 떠있는 별들의 숫자, 그 숫자는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셀 수가 없습니다. 비록 내가 셀 수 없는 그 많은 별들의 숫자를 통해서 그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짐작할 수 있지만 그 별들은 모두가 별로서 존재하며 각각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아무리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을 내면서 그 별들은 각각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나를 지켜줍니다. 내가 편안하고 깊은 잠 속에서 꿈을 꾸는 동안이라도 나의 별은 나를 지켜줍니다. 내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 나의 별 또한 편안한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며 나를 지키는 일을 즐기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나의 별은 내가 깊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 더욱 행복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잠이 들어 있을 때 나의 별은 나의 잠을 지켜주면서 내가 더 깊고 더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나를 지켜줍니다. 그와 동시에 나의 별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나의 잠자리도 지켜줍니다. 나는 내가 잠든 동안에 꿈을 꿀 수도 있지만 꿈을 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꿈을 꾸든 꾸지 않든 나는 깊은 잠을 잡니다. 내가 내 잠자리에서 내 몸과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깊은 이완과 평안함 속에서 내 잠을 지키고 내 자리를 지킬 때 밤하늘의 나의 별 또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나의 편안한 잠을 지켜줍니다. 안전하고 안락한 숙면을 취하는 나를 지켜줍니다. 나의 깊은 잠을 지켜줍니다. 깜깜한 밤하늘, 조용하고 고요한 허공에서 말입니다. 비록 허공이라고 하지만 별들로 가득 찬 공간들입니다. 모두가 잠든 깜깜한 공간이며 시간이지만 나의 별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나의 잠을 지켜줍니다. 내가 편안하고 안락한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별은 내가 깊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 더욱 행복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잠이 들어 있을 때 나의 별은 나의 잠을 지켜주면서 내가 더 깊고 더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나를 지켜줍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을 잡니다. 밤하늘의 나의 별은 오늘 하루를 잘 보낸 나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나는 이제 오늘 하루의 수고와 각종의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아니, 벗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온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모두를 이미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른하고 몽롱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잠을 청하다가 어느 순간에 스르르 잠 속으로 들어가려 했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깊은 잠 속으로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정말로 깊은 잠을 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 목소리를 듣든 듣지 않든 나는 이미 몸과 마음이 편안해졌고 내가 깊은 잠 속으로 들어갔든 들어가지 않았든 내 몸과 마음은 이미 깊은 잠의 상태에 빠져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나는 편안합니다. 그리고 완벽한 이완 속에서 나는 나의 별을 생각합니다. 깜깜한 밤하늘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나의 별은 나의 편안한 잠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 밤하늘의 나의 별도 졸리는가 봅니다. 그래서 나의 별도 하품을 하는가 봅니다. 하품을 합니다. 별의 미소가 보입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미소 말입니다. 오히려 그 미소가 나를 더욱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나도 더욱 편안하게 보다 더 깊은 잠 속으로 들어가나 봅니다. 아니, 그 미소를 꿈속에서 보고 있나 봅니다. 내 꿈속에서 말입니다. 밤하늘의 별, 나의 별은 나를 지켜주지만 나를 믿기에 미소를 지으면서 하품을 하고 잠시 졸기도 하나 봅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이미 편안함 속에서 깊은 잠을 생각하고 그 깊은 잠 속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깊은 잠 속에서 숙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 목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숙면의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편안함과 함께 나른함을 느끼면서 온 몸과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졸음과 함께 잠 속으로 잠 속에서 잠과 함께 꿈을 꿀 수도 있지만 꿈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꿈은 좋습니다. 그것은 곧 잠을 의미하니까 말입니다. 숙면, 잠, 그리고 꿈. 잠든 나의 모습을 밤하늘에 나의 별은 지키고 있습니다. 편안한 몸의 자세로 긴장을 풉니다. 그리고 깊은 호흡을 반복해 봅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쉼을 반복하다 보면 당신은 어느새 보다 편안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숨을 길게 마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쉽니다. 그렇게 깊은 호흡을 반복하면서 이제부터는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한두 차례 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동안에 당신의 몸은 구석구석 긴장이 풀리고 느슨해지고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호흡은 부드러운 악기가 내는 소리의 리듬과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 느낌과 함께 당신의 긴장이 조금씩 더 사라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에 따라 당신은 점점 더 편안해집니다. 평화로워집니다. 깊이, 더 깊이, 천천히, 더 천천히. 몸도 마음도 더 편안해짐에 따라 당신은 점점 더 깊은 최면 상태로 당신이 편안해질수록 당신 주위에는 파도처럼 일렁이는 빛으로 채워집니다. 둥근 빛이 커다란 공처럼 당신을 에워싸고 당신은 그빛 속에서 더욱더 편안해집니다. 빛은 점점 더 멀리 퍼지고 또 빛은 점점 더 부드럽고 포근하게 빛납니다. 이 빛은 당신의 머리 꼭대기 정수리를 통해 부드럽게 당신의 내면으로 스며듭니다. 당신은 온몸으로 이 빛을 받아들이며 점점 더 깊은 무의식의 문을 열 준비를 합니다. 머리끝 정수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은 머리에서부터 목으로 내려갑니다. 당신은 머리와 목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머리와 목이 더 편안해집니다. 빛은 어깨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두 팔과 손으로 내려갑니다. 그에 따라 어깨와 두 팔과 손 모두가 편안해지고 따뜻해집니다. 빛은 등과 가슴으로 내려갑니다. 등과 가슴이 더욱 편안해지고 따뜻해집니다. 가슴의 빛은 아랫배와 허리로 내려갑니다. 아랫배와 허리가 더욱 편안해지고 따뜻해집니다. 빛은 엉덩이로 내려갑니다. 엉덩이가 더욱 편안해지고 따뜻해집니다. 빛은 허벅지와 무릎으로 내려갑니다. 허벅지와 무릎이 더욱 편안해지고 따뜻해집니다. 빛은 종아리로 내려갑니다.
종아리의 빛은 다시 발목으로, 발로, 발바닥과 발가락으로 내려갑니다. 그에 따라 당신의 온 몸 하체가 편안해지고, 특히 종아리, 발목, 발, 발바닥과 발가락이 따뜻해집니다. 빛은 그렇게 온몸으로 내려가면서 스며듭니다. 그 빛은 하얀 색깔의 치유의 에너지입니다. 이제 온몸을 감싸는 하얀 색깔의 치유 에너지가 당신을 감싸고 보호하는 것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몸은 완전한 평화와 평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당신의 몸은 아름다운 치유의 빛으로 충만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치유의 에너지를 즐겨보세요. 그 따뜻함과 안전함과 포근함을 느껴보세요. 당신은 이제 너무 평화롭게 아주 느릿느릿 모든 근육이 느슨해지고 온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평온하고 침착해집니다. 이제 열에서 하나까지 거꾸로 헤아릴 것입니다. 각각의 숫자가 줄어들수록 당신은 점점 더 깊은 평화와 휴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열, 아홉, 여덟, 점점 더 깊이, 일곱, 여섯, 다섯, 넷, 셋. 너무 너무 편안하고 차분하고 고요해집니다. 둘, 하나. 상상하십시오. 이제 당신 앞에 아래쪽으로 향한 멋진 계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천천히 그 계단을 하나하나 밟아서 내려갈 것입니다.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려갈 때마다 당신은 무엇이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깊이 더 깊이 계단을 다 내려오면 눈앞으로 아름다운 꽃밭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 꽃밭 주변에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레로 나무들이 산들바람에 잎새를 흔들며 우거져 있습니다. 수많은 나무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아름다운 꽃밭이고 화원이고 정원입니다.
나무들 사이로 커다란 비밀의 공전 같은 곳에 출입구, 즉 문이 보입니다. 오래된 쇠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문을 살며시 열어봅니다. 묵직한 문은 기다렸다는 듯이 부드럽게 열립니다. 살랑이는 풀잎들과 흔들리는 꽃잎들, 넘실넘실 춤을 추는 듯한 나뭇가지들 사이로 향기로운 풀향기, 꽃향기, 바람의 향기가 스쳐갑니다. 온통 꽃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지금 당신은 발 아래쪽으로 또 다른 여러 개의 조각 같은 돌 계단을 만났습니다. 은밀하게 숨어 있는 듯한 아름다운 계단을 따라 내려갈 것입니다. 더 편안하고 평온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절정의 평화가 함께하는 순간입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다 보니 당신 앞에는 또 다른 작은 숲이 나타납니다. 숲속에는 오솔길 같은 계곡이 보이고 작은 물줄기는 더 깊은 숲속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아, 왠지 마음이 더 행복해집니다. 졸졸졸졸 소리를 내며 흐르는 물소리를 듣습니다. 하얀 벤치가 군데군데 놓여있기에 더욱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당신은 벤치에 앉아 눈을 감고 얼굴에 내리쬐는 태양의 따뜻함을 느껴봅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이 지난날의 추억으로 떠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기억은 이제부터 무엇이든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모든 것을 열어놓고 당신이 그것을 꺼내보기를 기다립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과거를 즐겨보세요. 처음에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 기억들 중에서 아주 특별한 것을 골라보세요. 많은 기억들 중에서 갖고 싶은 하나의 기억을 선택해 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이 순간에 그 기억 속에 잠시 머물러 봅니다. 당신의 기억을 통해 당신의 행복한 추억을 음미해 보세요. 당신의 특별한 시간을 기억하고 음미하도록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더 어린 시절
유년기의 기억들을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당신은 잔잔히 미소 지을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편안해진 당신은 벤치에서 일어나 아름다운 호수로 이루어진 시냇물을 따라갑니다. 호수가 가까워질수록 수면은 부드럽고 더욱 잔잔합니다. 그 잔잔한 호수역 위에 아름다운 작은 배가 보입니다. 당신은 천천히 걸어가 그 배를 탑니다. 이제 그 배를 탄 당신은 아주 아주 먼 아득한 당신의 전생을 향해 떠날 것입니다. 이 여행은 비록 먼 길이지만 안전하고 평안할 것입니다. 이 배는 자동 항법 장치가 되어 있기에 스스로 알아서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당신의 전생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믿고 당신의 몸과 마음을 맡깁니다. 당신은 정말 정말 가볍고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그 배에 당신 자신을 맡기고 먼 여행길을 떠납니다. 가장 행복한 기억이 가득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이 배는 호숫가 너머로 당신을 부드럽게 깊이 깊이 마음을 잠재우며 아주 먼 작은 섬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무의식이 선택한 장소로 전생의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배는 해안에 닿고 그에 따라 당신은 그 새로운 땅, 즉 오래전의 당신의 전생의 땅을 밟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배에서 내려 땅을 밟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이곳은 조금 낯설고 당신이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당신의 전생입니다. 당신은 바로 당신의 전생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당신은 도착한 그곳에서 주변을 살펴보고 느껴봅니다. 당신은 어떤 존재인 것 같습니까?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느껴지는 대로 떠올리고 또 느껴봅니다. 이제 당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제 질문에 적절한 답을 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당신은 어떤 존재인가요? 당신은 누구인가요?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느껴집니까? 만약 사람이 아니라면 어떤 동물로, 어떤 생명체로, 어떤 존재로 느껴집니까?
만약 당신이 사람이 아닌 존재로 느껴진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사람인 것으로 가정하여 당신의 존재를 의인화하여 그렇게 이해하고 듣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발을 바라보고 느껴보세요. 당신은 맨발 같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신고 있는 것 같습니까? 무엇을 신었다면 어떤 무엇을 신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당신은 어린 아이입니까? 미성년자입니까? 아니면 어른인가요? 성인인가요? 아니면 현재 당신과 비슷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느껴집니까? 당신이 발을 보고 느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마음으로 말해보세요. 좋습니다. 당신은 몇 살인가요? 몇 살쯤으로 느껴집니까? 당신이 있는 그곳, 그곳은 어디인가요? 당신은 어느 나라나 어느 문화권에 있으며 어느 시대, 몇 년쯤에 서 있습니까? 몇 세기 같은가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무엇이라고 불립니까? 누가 당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좋습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누구와 함께 있나요? 당신은 어떤 일을 하고 주로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까? 이상과 같은 질문들에 대해 쉽게 답이 떠오를 수도 있고 전혀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희미하게 막연하게 생각나고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괜찮습니다. 생각이 나면 나는 대로,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희미하면 희미한 대로, 막연하면 막연한 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요히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당신의 인간관계가 궁금합니다. 당신은 어떤 가족관계와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나요? 그 생에서 특별히 의미 있는 인연이 있다면 그 인연은 어떤 사람들 또는 누구와의 어떤 인연이었는지 알아보세요. 특별히 현생의 의미 있는 사람과의 인연과 관련된 그 생의 인연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두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의미 있는 사건이나 상황의 때가 있었나요? 그때로 가보세요. 그것은 긍정적인 사건이나 상황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트라우마, 충격, 공포에 해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생각나는 대로 그때 사건, 상황으로 가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일이었는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었는지 살펴보고 느껴보세요. 그곳에서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확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틀려도 괜찮습니다. 떠오르는 대로
생각하고 계산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물론 한 가지 이상의 사건이나 상황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떠오르는 대로 생각나는 것 모두 다 떠올리고 느껴보세요. 이제 가장 즐거웠거나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로 가보세요. 당신은 그 생에서 무슨 일로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즐거웠거나 행복했을까요? 그때 그 상황을 보고 느껴보세요. 이상에서의 일, 사건, 상황, 경험들 중에서 현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되는 것, 현생과 관련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그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되는지에 대해 떠올려보고 느껴보세요. 과거의 그 일, 사건, 상황, 경험들은 현생의 어떤 것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당신의 현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로 와닿을까요? 이제 당신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으로 가봅니다. 그 전생에서 마지막을 보내는 죽음의 순간을 떠올려 봅니다. 당신은 언제 어떤 이유로 왜 죽게 됩니까? 죽음의 순간에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죽게 된 그 마지막 순간에 지난 삶을 되돌아볼 때 당신은 어떤 깨달음을 얻고 어떤 교훈을 발견하게 될까요? 당신은 그 삶을 통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그 생에서 당신에게 가장 행복했던 일은 어떤 것이었나요? 그 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은 어떤 것이었나요? 그 생에서 차마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그 생에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당신의 삶이 기적처럼 감사한 순간은 언제였으며, 아프고 힘들었던 순간들은 언제였나요? 이렇게 하다 보면 당신은 자신의 일생을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지나가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영화라면 그 영화는 어떤 영화일까요? 당신은 죽음의 순간에 치유를 얻게 되고 깊은 배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생과의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 생애를 통한 모든 경험과 만났던 모든 사람들과 스쳐 지나간 모든 생각들과도 작별합니다. 그 생을 마치고 다음 생에서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나요? 당신이 그 생을 마치는 순간, 그 생에서의 모든 것들은 아름다운 연기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다음 생에서 당신은 문득 이곳에서의 기억들을 좋은 것들만 추려가지고 행복으로 남길 것입니다.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에서 당신은 이제 현실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당신을 전생의 그곳으로 싣고 온 배는 다시 당신을 현실의 시간으로 되돌려 보내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배를 타고 더욱 편안한 현실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을 마치고 되돌아가는 동안에 당신은 다시 한번 몸과 마음이 이완되면서 편안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여정을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당신은 전생을 향해 나아갈 때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되돌아갑니다. 한참이나 배를 타고 되돌아가는 길을 갈 것입니다. 어느덧 당신은 현실의 어느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새로운 에너지와 신선한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느껴보세요. 긴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현실로 되돌아왔습니다. 이제 당신이 보았던 아름다운 정원과 계단들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영화 속에서 아득하게 사라지는 풍경처럼 모든 것이 멀어집니다. 심호흡을 하면서 온몸과 마음을 이완합니다. 편안하게 온몸의 힘을 빼고 온몸의 상태를 나른하게 그리고 아주 힘이 빠진 상태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몸이 점점 가벼워지고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진 몸의 상태를 느껴보면서 점점 더 몸이 늘어지고 가벼워짐을 느껴볼 수 있을까요? 그에 따라 마음 또한 편안해지면서 나른해지고 이완됩니다. 릴렉스. 몸과 마음이 아주 가벼워짐을 느낌과 함께 이제 풍선처럼 마치 수소 풍선처럼 뿡 뜨는 느낌, 그래서 하늘 위로 올라가는 느낌, 하늘 위로 둥실둥실 떠오르는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저 하늘 위로 점점 더 높이 떠올라갑니다. 이제 내가 올라갈 저 하늘 위를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떠올라가는 저 하늘 위에 구름이 함께 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 나는 구름을 향해서 갑니다. 하늘로 구름을 향해 둥실둥실 떠올라간다고 느껴보면서 가벼운 몸의 상태를 느끼고 경험합니다. 이미 바른 땅에서 떨어져서 하늘을 향해서 점차로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몸 상태가 너무도 가볍고 편안합니다. 마음 또한 편안하고 자유로워서 온갖 생각, 감정, 그리고 이 마음 저 마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내 몸 또한 하늘 위로 올라가면서 구름처럼 왔다 갔다 흘러가는 그 상태를 느껴봅니다. 몸이 점차 하늘 위로 올라갈 때마다 아래로 내려 볼 때에 저 아래쪽에 잠시 전에 내가 있다 온 그곳의 풍경과 장면과 모습들이 조금씩 멀어져 보입니다. 집이, 도로가, 도시의 풍경이 점점 더 멀어지면서 작아집니다. 산과 들의 모습도 저 멀리 사라지고 있고, 어느새 바다 풍경, 그리고 그냥 육지 땅의 모습만 저 멀리 보입니다. 조금 전까지 집이 보이고 건물이 보이고 나무가 보이고 자동차도 보였었는데 이제 너무 멀리 떨어져 사라짐으로써 어느새 구름만 보입니다. 점점 더 위로 이제 구름이 점점 가까이 오면서 내 몸은 구름에 다가갑니다. 구름이 가까워집니다. 멀리 보이던 구름이 점점 더 가까이 왔습니다. 숨을 마시고 내쉴 때마다 구름이 점점 가까워지고 나는 구름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느낌이 좋습니다. 이제 어느새 구름이 바로 내 눈앞까지 왔고 그리고 내 몸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내가 손을 뻗으면 구름이 손에 잡힙니다. 손을 뻗어서 구름이
손에 잡히는 것을 느껴봅니다. 구름을 만져봅니다. 구름의 촉감 어떻습니까? 구름의 촉감은 부드러운가요? 말랑말랑한가요? 어떤 느낌인가요? 어떤 촉감인가요? 그 구름에도 냄새가 있습니까? 이왕이면 당신이 좋아하는 냄새, 아니 내가 좋아하는 냄새로 맡아집니다. 구름의 색깔도 볼 수 있을까요? 구름은 어떤 색깔입니까? 단지 흰 색깔일 뿐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색깔도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색깔의 무지개를 생각하듯이, 내가 좋아하는 무지개를 생각하듯이 구름의 색깔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무지개를 생각하듯이 구름의 색깔도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구름 위에 타보실까요? 내가 좋아하는 마치 구름 색깔이 다양하게 있듯이 그 구름 색깔 위에, 내가 좋아하는 색깔 위에 그 구름 위에 타봅니다. 구름 위에 탄 내 마음은 아주 자유롭고 편합니다. 몸 또한 구름과 같이 너무도 가볍습니다. 구름이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운 구름 위에 올라탄 내 몸의 상태를 느낄 때 정말 좋습니다. 구름이 편안하게 느껴지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그 구름 위에 있는 내 몸 또한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구름은 참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운 구름의 촉감과 냄새가 너무도 좋습니다. 몸이 가벼운 나는 구름 위에서 마음껏 뒹굴고 구름을 느끼고 경험합니다. 뒹굴어 볼까요? 구름 위에 뒹구는 그 느낌, 그 기분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편안하고 부드럽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구름의 촉감을 온몸으로 느끼고 즐깁니다. 구름 위에서 뒹굴면서 온몸으로 구름의 부드러움, 따스함, 아니면 또 다른 느낌, 그런 것을 느끼면서 행복과 즐거움을 함께 만끽합니다. 언제까지나 그 구름과 같은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어느 전생에서 너무도 행복했거나 즐거웠거나 기분 좋았던, 아니면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정말로 잘 살았던 그런 전생의 때가 생각납니다. 이제 구름을 타고 전생으로 갑니다. 셋 만에 전생으로 날아가 버리세요. 하나, 둘, 셋. 아득히 들리는 종소리와 같은 소리를 들으면서 어느 전생의 때로 갑니다. 나는 이제 전생으로 왔습니다. 행복했고 즐거웠고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정말로 멋있게 잘 살았던 그런 때예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나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기분을 느낌이 함께 있습니까? 이제 현재 나에게 느껴지는 그 느낌을 그대로 느끼면서 그 느낌을 따라 나아갑니다. 나는 지금 어떤 전생에 와 있습니까? 그 전생에서 나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라면 남자로서의 모습이나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을까요?
실제로 눈으로 보여도 좋고 보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막연한 이미지로, 막연한 느낌으로 떠올려도 좋습니다. 막연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자라면 여자로서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그래,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어떤 색깔, 어떤 모양, 어떤 디자인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나이는 어떤가요? 어떤 나이 같아요? 나이는 많은가요? 적은가요? 어린가요? 어리다면 어느 정도 어리게 느껴집니까? 많다면 어느 정도로 많게 느껴집니까? 나는 어떤 신분의 사람입니까? 어떤 시대, 어떤 문화권에, 어떤 나라에 뭐 하는 사람 같습니까? 생각이 나면 나는 대로 따라가고 나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그 다음 질문, 그 다음 제안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분, 느낌은 어떻습니까? 행복하고 즐겁고 좋습니까?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그런 느낌 있습니까?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 있습니까? 있으면 좋지요. 없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느껴지는 대로 느낌을 따라가 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당신을 그냥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내가 느끼는 대로, 내 느낌이 따라오는 대로, 아니 내가 느껴지는 대로, 내 느낌이 허락하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이제 그 느낌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을까요? 어떤 느낌이에요? 그 느낌 속에서 당신은 편안하게, 편안하게 그 상태에 머물러도 좋습니다. 아니면 무엇인가 진행되는 것이 있다면 그 진행되는 대로 따라가도 좋습니다. 어느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어느 순간이 가장 즐겁거나 어느 순간이 가장 잘 풀리는, 인생이 잘 풀리고 일이 잘 풀리고 관계가 잘 풀리고 또는 이런저런 상황이 잘 풀리는 그런 상황이며 그런 때이며 그런 환경입니까? 그래서 그 느낌, 그래서 그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 좋습니까? 행복합니까? 그래요. 당신은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 관계는 어떠합니까? 직계 가족,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형제 생각할 수 있을까요? 결혼했다면 배우자, 배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녀가 있다면 자녀는 몇 명이며 어떤 자녀들입니까? 그래서 그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느낌들을 느껴봅니다. 그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느낌은 어떤 느낌입니까? 좋으면 좋은 대로, 편하면 편한 대로, 아니면 불편한다면, 불편하다면 불편한 대로, 아니면 어렵다면 어려운 대로, 그 느낌의 본질, 그 느낌의 성질, 그 느낌의 성격을 생각하고 느껴봅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인물들이 현재 삶에서 누구와 관련되고 누구와 연결됩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고 발견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당신의 삶의 질은 어떠합니까? 그 삶의 질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도 느껴볼까요? 또한 삶의 풍경, 살아가는 삶의 풍경,
주변의 여건과 환경, 주변의 조건,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당신이 하는 일, 아니 내가 하는 일, 나는 무슨 일을 합니까? 나는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 일을 통해서 경제적 수입은 얼마나 얻습니까?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관계되고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되는 일입니까? 나는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까?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까? 그 영향력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것입니까? 얼마나 선한 것입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되는 것입니까? 이런저런 것들 생각하거나 생각나거나 떠올릴 수 있거나 아니면 떠오르거나 그냥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지금 눈을 감고 이 목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으로 이완되어 있고 또 무엇인가 따라간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무엇인가 뚜렷이 생각나거나 느껴져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의식이 또렷한 상태에서 따라와도 좋고 지금 이 말들을 한마디 한마디 제대로 알아들으면서 따라와도 좋고 또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두 귀로 들리는 이 목소리, 이 말들이 논리적으로 와닿아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 당신, 아니 나, 우리 함께 갑니다. 생각을 따라, 흐름을 따라, 감각을 따라, 느낌을 따라, 직감을 따라, 영감을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대로, 느낌이 가는 대로, 당신은, 나는, 아니 우리는 그냥 가는 겁니다. 행복했던 때, 행복했던 전생의 때 잘 생각나면 좋고요. 뭐 별로 생각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졸음이 오고 잠이 오도 좋습니다. 이미 잠을 자고 있다고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것이 반드시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가다가 졸음이 오면 졸고 잠이 오면 잠을 자도 괜찮습니다. 무엇이 떠올라서 떠오르는 대로 따라가도 좋고 무엇이 생각나서 생각나는 대로 따라가도 좋습니다. 아무 생각나지 않고 최면에도 걸린 것 같지 않다고요? 아,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좋습니다. 이 말을 또박또박 알아듣기 어렵다고요? 상관없습니다.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 말이 중간에 끊기는 느낌, 연결이 제대로 안 되는 느낌이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당신, 아니 나는, 그래 우리는 이렇게 함께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름을 타고 하늘 위를 날아다니다가 구름 위에서 뒹굴다가 떠다니다가 어느새 전생을 찾아 왔었지만 그래서 지금 전생 상황 속에서 충분히 경험하고 있으면 그것대로 좋고 아무 생각 없고 아무 느낌 없고 그냥 막연하다면 그것 또한 좋습니다. 왜냐하면 최면을 한다는 것은 그냥 멍하게 나른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청하게 멍 때리는 상태와 같은 그런 아니 실제로 멍 때리는 상태 그래요. 그 자체로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당신의 나의 스트레스가 풀리고 긴장이 풀리고 그러면서 실제로 자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냥 깊은 잠을 잘 자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행복이고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당신이 원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마음속에는 온갖 가지 생각과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생각과 감정들이 자유롭게 흘러나와서 자유롭게 떠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 자유롭게 떠다니는 생각과 감정들이 서로 엮이고 엮여서 어느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어느 영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전생의 이름으로 펼쳐질 수도 있지만 막연하게 잡념의 이름으로, 잡생각의 이름으로 줄거리도 없고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더라도 이미 전생 상황이 잘 진행되는 사람이라면 내 말과 상관없이 전생 어느 순간에 어떤 경험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약간씩 들리는 또는 들릴 수 있는 또는 들을 수 있는 작은 소리나 큰 소리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마치 배경음악처럼 그냥 들릴 뿐이지 결코 나를, 당신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식당이나 술집에서 일행들끼리 대화를 나누지만 주변의 다른 일행들은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떠들고 자기들끼리 소리를 낼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소리를 한편으로는 들으면서 그냥 우리의 대화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당신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어떤 느낌을 느끼고 있으며 전생 상황은 어느 정도로 진행되었습니까? 그 진행된 바를 느낄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행복을 찾아 행복했던 전생을, 즐거웠던 전생을, 모든 일이 잘 풀렸던 전생을 찾아가자고 했었고 이미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내가 전생에서 얼마나 행복했었던지, 어떤 전생에서 어떻게 얼마나 행복했었던지 확인하셨나요? 그것을 경험하셨나요? 느꼈나요? 축하합니다. 그 전생의 경험을 잘 기억했다가 그 느낌을 잘 기억했다가 재면에서 깬 후에라도 수시로 떠올리고 수시로 그 느낌을 회상할 수 있다면 힘든 현실에서도 힘을 얻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그때 그 상황, 그때 그 일 어떤 것이었나요? 그 상황과 그런 일을 현생에서도 지금 이 생에서도 재현할 수 있고 다시 연출될 수 있게 연출될 수 있도록 연출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나의 잠재의식, 나의 무의식은 나를 도와주고 늘 나와 한편이기에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 이끌림에 따라 나는 점점 더 깊은 최면에서 이제 전생의 마지막 순간에 갑니다. 마지막 순간 나는 몇 살쯤에 어떤 상황에서 죽습니까? 죽을 때 내 모습, 죽을 때 내 상황을 생각하거나 떠올리면서 느껴봅니다. 그 생 얼마나 잘 살았다고, 얼마나 멋있었다고, 얼마나 행복했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있으면 좋죠, 당연히. 그리고 또 이번 생에서도 그 생과 같이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며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정말로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내 무의식이, 내 잠재의식이 도와줄 수 있을지 스스로 자문해보면서 내 무의식이 나를 그렇게 다시 이번 생에서도 잘 이끌어가 주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내 무의식이여 나를 이번 생에서도
그런 삶을 살도록 잘 이끌어 주기를 간구하고 기원하고 또 희망하는 바입니다. 내 무식은 내 친구이기에 내 바람대로 나를 잘 이끌어 갈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자, 경우에 따라 별다른 행복한 것, 별다른 좋은 것을 떠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먼저 해결해야 될, 내가 먼저 경험했어야 될 그것이 행복 이전에 혹시 고통이었거나 혹시 불행한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 경험함으로써 다음에 나는 행복하고 좋았던 전생을 더 잘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니까요. 그래야 비록 좋지 않은 전생, 불행했던 전생, 또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벌어졌던 그런 전생 경험을 하고 그런 상황을 보거나 느꼈거나 떠올렸다 하더라도 그것에 감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그런 것을 잘 겪어왔기에 이제는 좋은 일만 경험하고 좋은 것만 볼 수 있는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내 무식은 내 편이기에 이번 생에서 이제 나를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다, 또 그렇게 될 것이라 라고 나는 믿기에 내 무의식 잠재의식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는 허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심호흡을 하면서 나는 이제 조금씩 의식의 세계로 돌아올 준비를 합니다. 오늘 함께 했던 내 전생에게 감사하고 이제 구름을 타고 구름의 고운 색깔을 떠올렸고 냄새와 향기를 맡으면서 전생 구경 잘 했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현실로 돌아올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하나에서 다섯 소리를 들을 때에 마지막 다섯에 눈을 뜨고 현실로 돌아온다고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별 소리를 듣습니다.